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양초, 다른 말로 파라핀이죠. 연소 형태가 무엇인가? 자, 양초는 황, 그리고 나프탈렌과 함께 이 세 가지를 증발연소라고 부르죠. 답은 4번입니다. 22번에는 소화약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1번은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죠. 자, 탄소가 한 개 있고 불소 두 개, 염소부터 한 개, 브롬 한 개. 자, 이건 하론 1211이라 불리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고, NaHCO3는 탄산수소나트륨 제1종 분말 소화약제. 그 다음에 NH4가 암모늄이고요. Br이 브롬이죠. 브롬. 그 다음에 산소 있네요. 얘는 브롬산 암모늄 제1류 위험물이고요. 다음에 얘도 하론 1301 되겠죠. 염소가 없으니까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답은 3번. 23번에는 분말 소화약제의 분해 반응식인데,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자, 1종 분말입니다. 탄산, 수소, 나트륨이 분해를 하면 CO2와 H2O는 소화약제 대부분에서 발생하는 성분이죠. 그런데 Na, 나트륨은 이 탄산이 가지고 있는 CO3와 함께 탄산 나트륨 만들어내면서 CO2하고 H2O 발생하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반응식은 실기시험 문제까지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24번에 사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서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 취급할 때 자체 소방대 설치합니까? 몇 배입니까? 3000배 이상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만 해당되지 저장소는 설치할 필요 없고, 소방차 한 대당 소방대원 수는 5명씩 붙죠. 답은 3번. 25번에는 특정 5개 탱크 저장소로 함은 5개 탱크 저장소 중에서 저장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 최대 수량이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물었습니다. 자, 특정은 100만 리터 이상이고요. 준특정 5개 탱크는 50만 리터 이상 100만 리터 미만의 양을 저장하는 5개 탱크를 의미합니다. 답은 2번. 26번은 다량의 비수용성 사류 위험물 화재 시 물로 소화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물었습니다. 사류 위험물 중에서 비수용성 물질은 물보다 가볍고 물에 안 녹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오히려 연소면을 더 확대시키기 때문에 불을 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고요. 27번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부착 장소 평상시 최고 주의 온도가 39도씨 이상 64도씨 미만일 때 표시 온도의 범위는 무엇인가? 자, 이 문제는 여기에 주어진 이 39, 64라는 숫자에 각각 2를 곱해서 더하기 1 또는 2를 해주면 거기에 가장 가까운 값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얼마입니까? 18, 78이죠. 그리고 얘는 128입니까? 자, 그러면 12, 8 맞죠? 여기에 1 더하면 79가 되고요. 얘는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121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주어진 문제에서 곱하기 2나 곱하기 1을 해서 1 더하거나 2를 더하면 답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답은 2번. 28번에는 과산화나트륨의 화재 시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로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자, 과산화트륨 몇 류 위험물입니까? 제1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죠. 1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과 또 2류 위험물 중에서 철분, 마그네슘, 또 금속분, 3류 위험물 중에서 금속 물질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여기에 건조사, 마른 모래죠. 그리고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외에도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약제가 적응성이 있고요. 그 나머지는 싹 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만 답이 되는 거죠. 29번에는 위험물 제조소에 옥내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층에 소화전 개수가 두 개랍니다. 자, 이때 옥내 소화전 설치기 전이면은 수원 수량은 얼마 이상인가? 자, 옥내 소화전의 수원의 양을 정할 때는 옥내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층에 소화전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죠. 곱하기 7.8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자, 만약에 옥내 소화전 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최대 5개만 곱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답은 15.6이 되는데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의 수원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 7.8 곱하기 7.8 세제곱미터 곱하기 소화전 개수인데 최대 5개가 되고요. 옥외 소화전은 13.5 세제곱미터 곱하기 소화전의 개수인데 최대 4개만 고려합니다. 다음에 방수량의 경우에는 방수량은 자 분당 260리터 이상 방사해야 되고 얘는 1분에 450리터 이상 방사를 합니다. 그리고 방수 압력은 똑같이 350kPa 이상이 되고 비상전원도 공통적으로 45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에 비교되는 각각 기준입니다. 답은 2번. 30번 제2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은 자 2류가 뭡니까? 가연성 고체입니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연소하기 쉬운 물질이다. 그러니까 가연성 고체로 위험물이 되었겠죠. 두 번째 위험물 자체 내에 산소를 갖고 있다. 자, 이건 1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의 성질이죠. 세 번째는 불타는 속도가 느리지만 아니고요. 굉장히 빠릅니다.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잘 녹는다. 반대입니다. 대부분 물보다 무겁고 물에 잘 안 녹아요. 답은 1번이 2류 위험물의 성질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죠. 물보다 무겁다, 가볍다. 물보다 무겁다는 제1류, 제2류, 제5류, 제6류 얘들은 싹 다 물보다 무겁습니다. 가벼운 것이 존재하는 건 3류 위험물과 4류 위험물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싹 다 물보다 무겁다라고 외워버립니다.
31번에는 지정 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의 5개 탱크 저장소에 확보해야 하는 보유공지는 얼마인가 했습니다. 자, 5개 탱크는 지정 수량 500배 이하를 시작으로 해서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로 정해놓고 3단 9구단, 3,1은 3, 3,2, 5, 3, 3은 9, 3, 4, 12, 3, 5, 15죠. 어디 포함됩니까?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에 포함되니까 답은 15m 이상이 되겠죠. 32번입니다. 청정소화약제 중에서 IG541의 구성성분을 옳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IG541은 질소하고 아르곤 이산화 탄소가 됩니다. 자, 질소가 몇 프로일까요? 50%. 그 다음에 CO2는 8%입니다. 얘는 42%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IG541이라고 부른다. 그렇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3번에 다음 중 능력 단위가 1인 것은 무엇인가? 자, 마른 물의 경우와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진주함이죠. 마른 물에는 50리터를 0.5단위로 보기 때문에 만약 마른 모래가 1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2니까 얼마가 돼야 될까요? 100리터가 있어야 1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팽창 질석과 팽창 진주함의 경우에는 160리터를 1단위로 보니까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34번에 포소화약제와 분말소화약제의 공통적인 주요 소화효과는 무엇인가? 자, 포나 분말은 칠식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 물, 분무 등 소화설비에 종류로는 물 분무 소화설비가 있고 다음에 포 소화설비가 있고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얘가 옛날에는 이산화탄소였습니다.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또 분말 소화설비,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는데 얘들은 몽땅 다 기본적으로는 질식 소화를 한다라고 보세요. 그리고 요놈만큼은 별도로 억제 소화하더라,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답은 포소화약제 포소화설비와 다음에 분말소화설비니까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35번에 이류위험물인 철분의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무엇인가? 자, 이류위험물 중에서 알칼리금속 과산화물과 이류위험물 중에 알칼리금속 과산화물과 이류 위험물 중에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삼류 위험물 중에서
금속물질은 오로지 마른 모래 건조사죠. 그리고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진주암. 그 다음에 가능한 것이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설비다. 이렇게 정의했었죠. 답은 2번입니다. 36번요. 자, 일반적으로 다량의 주수를 통한 소화가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인가? 주수란 말은 물 뿌리는 거죠. A급 화재가 뭐냐 하면 일반 화재고요. B급은 유류 화재,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인데 유류와 전기와 금속은 물 절대 안 되죠. 답은 1번의 A급 화재고요. 자, A급 화재의 효과 있는 소화기에는 색상이 백색 원형 표시. B급 화재는 유류 화재이기 때문에 황색. C급 화재는 청색 원형 표시. D급 화재는 무색. 이렇게 구분했었죠. 색깔도 함께 알아둡니다. 37번 문제는 프로판 2세제곱에다가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몇 세제곱미터인가 물었습니다. 공기 중 산소 농도는 21%이다 했네요. 자, 프로판은 C3개, H8개짜리 물질이죠. 자, 이때 연소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CO2하고 H2O가 만들어지고 탄소가 3개네요. 여기에 3을 줍니다. 수소는 8개니까 여기에 4를 곱해주고 산소의 개수는 2, 3은 6 더하기 4니까 10개입니다. 따라서 5를 곱해줘야지만 산소 개수가 10개가 되겠죠. 자, 묻는 건 프로판 조건이 얼마였습니까? 2 세제곱미터죠. 세제곱미터는 부피입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1몰이라는 거죠. 모든 기체 1몰 부피는 얼마다? 22.4리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그때 공기량을 물었지만 여기는 공기가 없죠. 중요한 건 공기의 부피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산소 부피를 먼저 구해서 거기다가 21분의 100을 곱해주는데 그 이유가 바로 공기 100% 중에 산소는 21%밖에 없기 때문에 공기는 산소보다 21분의 100, 약 5배가 더 많은 상태라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공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기 부피를 알기 위해서는 산소부터 구하는 겁니다. 자, 1몰 상태의 기체 1몰 프로판 부피는 22.4리터인데 얘를 태우기 위해서는, 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얼마 있습니까? 5 곱하기 22.4리터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산소도 1몰이 22.4리터니까 5배 있으니까 이만큼 부피가 되겠죠. 그런데 22.4리터를 태울 때는 산소가 5 곱하기 22.4리터 필요했었는데 시험 문제는 프로판을 2 세제곱미터를 태우기 위해서는 과연 산소가 얼마 필요? 산소가 얼마 필요할까? X로 놓는데요. 단위 리트, 여기도 리트입니다. 갑자기 리트의 1000배인 세제곱미터 나왔죠. 여기도 당연히 세제곱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곱하고 1이 곱해 보죠. 그렇다면 22.4 곱하기 X는 1이 곱하면 2 곱하기 5 곱하기 22.4가 되겠죠. 약분하면은 X는 10 세제곱미터인데 이것은 산소의 부피이기 때문에 공기 부피는 여기다가 21분의 100, 약 5를 곱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 50에 가까운 것, 뭡니까? 47.62 세제곱미터가 답이 됩니다.
38번은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습기, 물이죠. 물과 반응할 때 발생되는 가스는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실기에 나온다면 그때는 이렇게 안 묻고 트리에틸 알루미늄의 물과의 반응식을 쓰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C3 아니요 죄송합니다. C2H 다섯 개가 에틸입니다. 얘가 알루미늄과 결합하다 보니까 알루미늄이 숫자 3을 추면서 이름이 트리에틸 알루미늄이죠. 얘가 습기니까 물입니다. 반응하면 알루미늄 금속은 물과 만났을 때 항상 수소를 밀어내버리고 수상기 OH를 가져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수소가 밀려났습니다. 한 개 밀려나왔고 여기 남은 건 C2H 다섯 개니까 둘이 연합을 하게 돼서 C2H 여섯 개인 에탄가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반응식을 쓴 김에 반응식 맞춰봅니다. 자, 탄소가 2, 3은 6. 여기에 3 곱하면 6. 산소 3. 여기도 3. 끝이에요. 그냥 외워도 좋은 것이 여기 3, 여기 3. 이게 바로 완성된 반응식이고 답은 에탄이 되겠죠.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9번에는 화재의 방식, 자연 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연 발화 방지법이네요. 통풍을 방지한다고요. 자연 발화를 막기 위해서는 환기 통풍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다음에 온도 낮추고 습도 낮추고 열 축적 막는 건 자연 발화의 방지법입니다. 답은 1번. 40번 탄산수소 칼륨 소화약제. 이건 제2종 분말 소화약제죠. KHCO3입니다. 얘가 열분해 하면 K2CO3라고 하는 탄산칼륨과 함께 소화약제이기 때문에 CO2 그리고 H2O가 만들어집니다. 자, 얘도 반응식을 쓰원 김에 모을 수 맞춥니다. 칼륨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이거 펴주면 수소 두 개죠. 여기도 두 개입니다. 탄소 두 개네요. 여기에 하나, 둘. 산소는 3 곱하기 2는 여섯 개인데 3, 5, 6. 딱 맞습니까? 자, 이때 생성되는 물질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있죠. CO2도 있고 3번도 있습니다. 4번은 뭐냐면 질산 칼륨이라고 하는 제1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소화약제 분해 시 위험물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까지가 제2과목이었고요. 대단히 수고했습니다.